예, 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섭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골프 스윙에 있어서 해서 좋을 게 없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일러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 보폭을 너무 넓게 쓰지 마세요. 보폭. 예, 이 매트가 한 90cm 돼요. 90cm. 어떤 분은 특히 드라이버는 이 보폭을 거의 다 차지한다. 이렇게. 예, 내 어깨 선보다 넓으면은 아주 넓은 거예요. 예, 물론 장타를 치려면 보폭이 좁은 것보다 넓으면은 장타를 쳐요. 예, 그지만은 본인의 신장을 생각해갖고 특히 시니어 분들 보폭을 좀 좁게 쓰세요. 좁게. 예, 회전하기 이래 좋은 보폭. 이 헤드가 빠져나가기 이래 좋은 보폭. 너무 넓게 쓰면 어때? 이 어깨 회전 반경이 크다고. 이 어깨는 방향이다, 그죠? 자, 백스윙 때도 어깨 회전이 많고, 임팩트도 많고, 팔로스 피니시는 더 많고. 이렇게 하면은 이 좌우 편차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보폭을 넓게 쓰지 마세요. 넓게 쓰고, 또 넓게 쓴 분이 또 있는 반면에, 넓고 숙이는 분이 있어요. 넓고. 이렇게 넓고 숙이는 분. 이런 분들은 어때요? 돌릴 밖에 없고, 이렇게. 예, 숙인 사람은 일어설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넓고 숙인 사람은 무조건 불리하잖아요, 그죠? 아마 돌릴밖에 없고 또 이 척추각을 유지 모해서 백스윙을 하고 나면은 이래 일어설 일밖에 없고 척추각이. 그럼 원위치로 잘 모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맞은 보폭, 이 어깨선이 앞꿈치 앞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좋아요. 예, 그리고 무릎이 발등 위에. 예, 이렇게 오면 좋아요. 예,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발바닥에 이제 어드레스 시 체중이에요, 체중. 체중을 너무 앞으로, 이런 데 있으면은, 이렇게 너무 앞으로 이렇게 디뎌 놓는 분 있어요.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때? 당연히 앞으로 쏠리면은 체중이 어때? 조금 앞으로 쏠리면은 상체도 이렇게 숙여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때? 하체에 힘이 들어가요. 온몸에 경직이 돼서 자칫하면은 이 백스윙을 또 유지 모하고 일어서게 된다. 이렇게 머리 끝선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은 될 수 있으면 발바닥 전체 이렇게 편안하게 두세요. 예, 이렇게 발바닥 전체. 자, 발바닥 전체 두고 어깨선은 숙이는 것보다 세우세요. 예, 될 수 있으면. 예, 우리 이런 데는 이제 편편하잖아, 그죠? 필드 가면 이제 업다운 있잖아. 골프가 어려운 거는 업다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하늘엔 바람, 지면에는 업다운. 이것 때문에 골프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발가락 쪽에 체중을 두고 앞으로 숙이면 이각을 유지를 모함 틀림없이 백스윙 때 팔도 안 들릴 뿐더러 무조건 이제 유지가 안 돼. 또 힘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터무니없이 이 뒤에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바닥 전체 두고 이 어깨선을 조금 이렇게 드세요. 이 어깨선을 들고 정면에서 사진을 누군가 찍으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공을 너무 이렇게 많이 내려다 보지 마시고 공을 어디 코끝으로 저처럼 이제 안경 끼면 안경 밑으로 이렇게 뿌옇게 시야 안에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예, 조금 어깨선을 세우고 편안하게 조금 앉는 듯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허벅지 위에 여기 엉치 위에 여기에 힘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이렇게 들어요. 얼굴 들어서 자연스럽게 체가 잘 떨어지도록 이러면은 회전 반경이 작아요. 그리고 코킹이 철저히 잘 됩니다. 체가 잘 들려요. 예, 체가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무거운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내 체를 누르고 계지 마세요. 이런 각이 주어지면은 샤프트하고 팔하고의 각이 어드레스 각이 이렇게 토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각이 지면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어드레스 때 폼 잡는 건 좋은데 이걸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유지 뭐 합니다. 그래서 이 팔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런히 하나가 되듯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래 앉는 듯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긴 채는 좀 멀어지고 짧은 채는 좀 다가가고 멀어지고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더 숙이고 덜 숙이고 이러지 마시고 머리 끝선을 댈 수 있으면 들어요. 정면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들고
예, 그 다음에 예, 파리. 이 파리 턱 밑으로 이렇게 축, 축, 숙이면 어때? 팔의 힘이 딱 이렇게 경직되면 어깨, 상체 전체 힘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깨선을 들고, 또 이렇게 들고, 팔을 늘어뜨려 보세요. 팔을 늘어뜨리면은 여기에서 힘이 가장 많이 빠지는 여기, 턱 밑에. 예, 턱 밑에서 이렇게, 예, 체를 잡아주세요. 턱 밑에. 그래서 체 끝의 무게, 이 헤드 무게죠. 이 헤드 무게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예, 한번 느껴보세요. 예, 느끼고 이 헤드 무게를 탕탕 이렇게 지면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탕탕탕. 자, 필드는 연습장에서는 여러 개 공을 치니까요. 몸 높이가 좀 어겨져도 몸이 풀리면 막 공이 맞을 수 있어요. 필드는 한 개 놓고 치잖아, 그죠? 특히나 이런 업다운이 있을 때는 몸의 높낮이가 유지가 돼요. 특히 어깨선. 어깨선. 이 어깨선을 유지를 하세요. 어깨선. 이렇게. 예. 두 팔이 이렇게 턱 밑에 예. 떨어지도록. 예. 그리고 세 번째, 백스윙을 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어드레스 좋고, 조금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두고, 상체를 세우고, 얼굴을 들고, 이렇게 보폭을 알맞게 해서, 예. 딱 헤드 무게를 느끼면은, 이거를 보세요. 급하게 자, 헤드 끝선이 이렇게 들릴 정도로 무게를 느꼈어요. 근데 팍 들면은 빠르게 팍 들면은 예, 우리 차 시동 걸면은 바로 바로 출 악셀에도 안 밟죠. 어떻게 가요? 서서히 서서히 똑같습니다. 내가 준비 자세가 끝나면은 공을 치기 위해서 예, 시동을 걸었다 이러면은 악셀에다를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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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하나 천천히 이렇게 하나 천천히. 왜 그러냐면은 이 어깨가 손이 가면은 이렇게 땡겨올 시간을 둬야 되는데 이걸 너무 팍 들면 어때?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버린다. 힘이 여기에 모여있지. 자칫하면은 팔만 올려버린다. 팔만. 우리 노턴 스윙이 턴을 안 하고 팔만 드는 스윙이 아닙니다. 팔을 들면은 팔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팔을 들면은 예, 이 어깨가 어깨 허리 무릎이 자연스럽게 보고 이렇게 당겨오도록 이렇게 당겨오도록 이렇게 당겨오도록 예, 이렇게 당겨오도록 예,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된다. 팍 예, 이러들면은 이 어깨가 안 당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파르게 내려오면 당연히 예, 임팩트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예, 백스윙을 최대한 천천히 하되 너무 팔만 들지 마세요. 팔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어깨 가고 허리 가고 무릎 가고 이렇게 땡겨올 시간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이 팔이 얼굴을 가리면 어때요? 이 팔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가릴 정도면은 이 팔이 와서 예, 이렇게 턱 밑에 가는 게 아니고 이 팔이 와서 예, 어깨가 이렇게 얼굴을 가릴 정도면은 충분히 당겨왔다 이래 보시고 여기서 탁 때리시라고 그래요. 예. 자, 오늘 특히 시니어 분들 이 방송 보시면 좋아요. 내가 내 스윙에 있어서 해서 안 좋을 거 세 가지. 첫째, 너무 넓게 쓰지 마세요. 이 하체로 힘을 쓰고 몸으로 힘을 쓸 자세. 힘을 못 쓰는 어드레스. 자, 이건 어때? 힘을 쓸 자세잖아, 그죠? 힘을 못 쓰는 어드레스. 예, 힘을 못 쓰는 어드레스. 힘은 헤드가 쓰는 거예요, 헤드가. 자, 그래서 보폭을 적당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숙이지 마시고, 이렇게, 예, 들어요. 두 번째, 예, 상체를 들어요. 특히 어깨선. 어깨선을 세워요. 의자에 이래 앉으면 어때? 그대로, 예, 그대로. 예, 의자에 우리가 이래 안 앉잖아, 그죠? 이래 안 앉잖아. 의자에, 등받이 있는 의자에 직각으로 그대로. 예, 딱 해서 무릎 높이로 예, 이 체 높이를 맞추세요. 라이각을 잘 맞추고 어드레스 해서 예, 준비 자세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어때?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하나 둘 땅 이렇게 천천히 예, 헤드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내 몸이 이렇게 당겨 어깨 허리 무릎이 당겨 오도록 예, 천천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피니시 하시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 가시면은 자 발바닥 전체 체중을 둬요. 그리고 이 무거운 상체를
하체 이래 얹으세요. 얹고 이 팔을 퉁 늘어뜨리. 자, 늘어뜨린 다음에 예, 체를 탁 잡아보세요. 체를 잡고 예, 체 끝에 헤드 쪽에 힘을 이렇게 모아요. 모으고 천천히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예. 결국 뭐 헤드가 힘을 쓰면서 스피드 있게 다니면서 공을 쳐야지, 궤도 안에서 공을 쳐야지 내 몸이 숙인 상태로는 예, 헤드가 크게 원심력이 크게 안 나온다. 첫째, 당연히 몸을 쓰면 어때? 궤도가 이런 궤도를 그리면 안 되잖아, 그죠? 당연히 몸을 써가 일어서서 예, 이런 아웃인의 궤도를 그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 오포 좁게 쓰시고 어깨선 들고 예,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 백스윙을 최대한 천천히 어디 얼굴 쪽으로 예, 최대한 천천히 예, 이렇게 앉아서 여기 힘을 느끼고 허벅지 힘을 좀 느끼세요. 예, 느끼고 천천히 탕 여기 천천히 예, 이게 그러면은 예, 가만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 내 골프 스윙에 있어서 해서 좋을 게 없는 세 가지. 첫 번째, 보폭 너무 넓게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상체 너무 숙이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체중은 발바닥 전체에 이렇게 두세요. 허벅지 위에 힘을 느끼고, 상체를 하체에 이렇게 얹으세요. 얹어서. 자, 이런 자세 어때요? 크게 나쁘지 않죠, 그죠? 숙여서 내가 힘 못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앉는 듯한, 이런 안정감 있는 이런 자세 하시고, 우리가 고무줄을 당겨도, 백스윙 당겨도 확 당기는 것보다 천천히 지그시 자, 고무줄 당겨도 지그시 보고요, 지그시 탕 이렇게. 자, 한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스윙을 잘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됐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